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사람이죠. 그 저는 뭐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 부심 또 신청하고 또 보석 청구 또 하고 계속 싸워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억중 출마도 하고요. 억중 결재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이제 진영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 다음 공천장은 이재명 당대표 명의로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그게 그 사인이라고 보고요. 그냥 구치소여라 재명아. 약간 근데 그러면 기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저쪽이 이것을 게임으로 보지를 않고 전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게임으로 인정하면 우리도 게임으로 대응을 하지만 상대방이 이것을 전쟁으로 말살하려고 하는 전쟁으로 이제 이걸 몰아가면 우리도 전쟁하는 자세로 임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총선에서 지금 입법 권력을 잡기 위한 전쟁입니까? 꼭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경쟁자 혹은 꼴보기 싫은 사람을 없애겠다.